안녕하세요. 인천 힘찬병원 방문팀의 김원자 간호사입니다. 힘찬병원은 2002년부터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수술 후 퇴원한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퇴원 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재활 운동도 안내해드리고요. 드시는 약도 확인해드리고요. 그리고 통증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병원에서 10여 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평소 방문 간호나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힘찬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없는 퇴원한 환자들을 찾아뵙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드린 환자분 중 한 분이요, 수술하시고 재활하던 중에 넘어지셔서 많이 아파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걷지 못하시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병원을 찾아오지 않고 계셨거든요. 병원을 찾아오셔서 진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격려도 해드리고요. 보호자분들에게도 연락드려서 병원을 오시게끔 했는데요. 이후에 수술을 좀 다시 받으시고 다시 방문 드렸더니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전과는 달리 또 활력을 찾으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계셔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참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퇴원 후 얼마 안 된 환자분을 방문했거든요.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음식도 잘 못 드시고 해서 그런지 운동을 못 하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맞는 운동을 안내해드리고 또 음식도 잘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환자분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귀담아 듣지 않아서 회복이 느려지니까 그럴 때 좀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란 없죠. 그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통증도 가라앉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환자분에게 맞는 운동을 안내해드리고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병원 의료진에게 보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도 해주고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제 당도 체크해주고 혈압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최근 환자분들을 방문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하지만 힘찬병원 방문 간호사가 방문한다고 하면 언제나 환영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싶고 또 높아져가는 환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